안녕하세요. 소바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할로윈 코스튬과 코스프레의 유래 및 음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할로윈은 매년 10월 31일에 열리며 많은 사람들이 뱀파이어나 마녀 등과 같은 코스튬을 입고 즐기는 축제입니다. 코스프레를 통해 자유를 만끽하고 아이들은 유령 복장으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사탕과 초콜릿을 받아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 축제의 유래는 약 2억 년 전 고대 켈트족의 사윈 SAMHAIN 축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윈은 죽은 자의 영혼을 기리는 축제로 현대의 할로윈과는 다소 다른 방식으로 기념되었습니다. 고대의 켈트족은 현재의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웨일스 지역에 살았던 인도 유럽계 민족으로 1년을 4개의 기념일로 구분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긴 날이 사윈 축제이며 한 해의 마지막 날이자 새해가 시작되는 10월 31일에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추석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시기는 농작물을 거둬들이고 한 해의 일들을 마무리하는 때였습니다. 이때 죽은 자들의 영혼이 인간계로 넘어온다고 믿었으며 지하세계의 문이 열리고 그 틈에 유령과 마녀도 함께 온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유령과 마녀 코스튬으로 전통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가 확산되었고 11월 1일은 모든 성인의 날을 SAINTS 데이로 정해졌습니다. 이날은 성인들을 기리기 위한 날로 기독교 신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11월 1일의 전날인 10월 31일은 올할로 윈 이브올 헬로즈 이브로 불리게 되었고 이는 나중에 할로윈으로 축약되었습니다. 고대 켈트족의 전통과 종교의 축제가 결합된 형태로 죽은 자의 영혼을 기리고 살아있는 이들이 함께 모여 축제를 즐기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고대와 현대의 문화가 어우러진 특별한 날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축제에는 다양한 음식들이 등장하는데 고대 켈트족이 즐겼던 음식과 현대의 음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또한 흥미로운 점입니다. 고대에는 호박, 사과, 빵 등 자연에서 얻는 것을 주로 먹었습니다. 특히 사윈 SAMHAIN 축제에서는 가축을 도살하여 축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는 겨울을 위한 중요한 준비 작업이었으며 고기를 나누어 먹으면서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때 주로 먹었던 고기 요리는 신선한 채소와 양고기를 오랜 시간 끓여 만든 양고기 스튜였습니다. 현대는 조금 더 창의적인 접근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미라 소시지라는 요리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는 소시지를 밀가루 반죽으로 둘둘 말어 마치 미라처럼 보이게 만든 후 구워내는 요리입니다. 요리까지 코스프레를 하다니 상상만 해도 즐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할로윈 테마의 호박고기 파이도 인기입니다. 이 요리는 호박과 고기를 함께 넣어 만든 파이로 달콤한 맛과 짭짤한 맛이 조화를 이루어 색다른 경험을 제공합니다. 미국으로 건너온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인들은 할로윈 문화와 전통을 함께 가져왔습니다. 이들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달콤한 사탕을 얻는 트릭 오어 트릿 놀이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어린이들이 이웃집을 방문해 사탕을 요구하며 주지 않으면 장난을 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1974년 텍사스에서 발생한 사건은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아들에게 독극물로 처리된 사탕을 주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미국 전역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이후 많은 부모들은 아이들이 받아온 사탕을 검수하거나 평소 알고 지내는 이웃에게서만 사탕을 받도록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할로윈의 상징 중 하나인 잭 오 랜턴은 호박에 구멍을 내고 불을 켜는 전통입니다. 이 전통은 악령을 쫓아내고 안전한 길을 밝히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어두운 밤에 불빛을 켜는 호박은 사람들에게 안전함을 느끼게 해주며 축제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킵니다. 친구들과 함께 호박등을 조각하는 것도 축제의 큰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또한 코스튬과 코스프레는 파티의 또 다른 매력입니다. 사람들은 평소 닮고 싶었던 만화 캐릭터, 영화의 슈퍼 히어로 혹은 상상의 괴물로 변신하여 파티를 즐깁니다. 대표적인 의상으로는 유령, 뱀파이어, 좀비, 마녀 등이 있습니다. 유령 죽은 자의 영혼을 나타내며 흰 천으로 간단히 만들 수 있어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드라큘라 뱀파이어 생명력과 불사의 상징으로 우아하면서도 늙지 않는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도전해보세요! 뼈다귀 의상 뼈다귀는 죽음을 상징하는 요소입니다. 공포와 미스터리를 주제로 한 축제에 공포감을 주는데 효과적인 코스프레가 될 수 있습니다.
마녀 동화 속의 미지의 세계에서 상징적인 존재로 모자와 빗자루를 활용한 코스튬이 특징입니다. 만약 빗자루를 타고 날 수 있다면 최고의 코스프레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할로윈은 고대 켈트족의 사윈 축제에서 시작되어 다양한 전통과 음식 그리고 잭 오 랜턴과 같은 안전의 상징들이 더해져 오늘날 세계인들의 코스프레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특별한 날을 맞아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에게 평안을 빌고 가난한 이들에게 음식을 나누는 전통의 의미를 함께 즐기면 좋겠습니다. 축제 코스튬은 준비되셨나요? 안전하고 즐거운 파티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